이라는 무대 위에 주인공을 만난다. 드라마보다도 감동적인 힐링 스토리. 피플 인사이드. 오늘 제가 서울의 왕십리에 나왔거든요. 오늘 주인공이 누구야? 누구 만나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이 뭐죠? 한국 기원. 아, 바둑 기사 만나는 거야? 프로 기사? 후보자인데요. 응답하라 1988. 박보검. 오늘 박보검 만나는 거야? 그럼 이세돌? 아니죠. 그럼 알파고? 아, 그럼. 오늘 올해 여자 프로 기사 MVP. 여자? 김채영 프로 기사를. 아, 얼마 전에 제가 저 신문 기사 봤어요. 네. 김채영 프로. 아니, 그러자도 나이도 어린 아가씨길래 한번 궁금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갑시다. 아이, 들어갑시다. 오케이. 김채영 프로가 어디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선 대국실이네요. 이 안에서 있는 말입니다. 어우, 바둑판이 쫙 깔려 있습니다. 네. 와우. 아, 저쪽에 김채영 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가봅시다. 맞는 것 같은데? 네.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채영 프로. 반갑습니다. 맞으시죠? 아우, 그래. 실물 보니까 훨씬 더 예쁘다. 그죠? 미녀. 네. 지금 큰 대회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저 네. 한국 여자 저기 프로 이제 리그전? 예, 바둑 리그. 와우. 그 저 일단은 그 단체전 우승하고 그다음에 다승 상도 받았고 MVP도 받았고 최고의 활약을 하셨는데 일단 축하드리고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큰 대회가 일단 하나 끝나서 네. 굉장히 홀가분하고 오. 또 뜻밖의 또 엄청난 결과를 제가 맞아요. 네, 얻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바둑 인구뿐만 아니고 저처럼 바둑 안 드는 사람도 다 주목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나 네. 보자. 기대해보자. 네. 그만큼 성적 나올 거라고 기대했었어요? 전혀 사실 기대를 안 했고요. 기대 이상이었어요? 본인 훨씬 보다?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참 저는 저 이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런 날은 어디 가서 좀 쉬고 네. 아니면 발도 담그고 놀고 싶은데 아직 제가 이게 알고 이러는 그 나이가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지 네. 어린 나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다 실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체질에 맞나 봐요. 성격상. 사실 저는 나가서 노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네. 오. 네. 그래서 아예 반을 딱 나눴어요. 네. 여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은 네. 아예 다 밀어놓고 어디 멀리 가서 놀든지. 아, 그냥 놀 때는 확실히 네네네. 놀아주고. 아, 그러시구나. 저는 그냥 늘 여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구나.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저 조용한 데 가서 이제 이거 좀 궁금한 게 많거든요. 이 이쁜 어린 아가씨가 왜 이렇게 바둑을 잘 둘까 궁금한 게 많은데 일단은 우리 한번 패러디 한번 해볼까요? 바둑. 바둑은 둘 줄 아냐? 둘 줄 알아? 먼저 둬. 그대여 안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 라면 먹을래? 라면이나 먹을래? 내가 끓일까? 아,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네. 좀 어색하네요, 그죠? 네. 네, 조용한 데 가서 궁금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가실까요? 네. 자, 선배, 이거 방송 나올 것 같지,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어색하긴 하네. 근데 재미는 있었지? 응팔 비슷하지 않았어? 자, 가시고. 갑시다.
자, 최후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일단은 우리 저 강원민방 처음 출연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 강원도 전체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합시다. 요 카메라 보고. 네. 안녕하세요. 김채영 3단입니다. 오늘 바둑리그 MVP 받은 기념으로 출연하게 됐는데요. 네. 잘 놀다 가겠습니다. 오!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이게 어려운 방송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네. 놀다 가시면 됩니다. 뭐 바둑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김채영 프로 그러면은 거의 그 대한민국 여류 프로들이 뭐 한 50여 명 된다고 그래요? 그중에 이제 상위 클래스였는데 정상의 실력을 갖고 있다가 올해 완전히 꽃을 피우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죠? 네. 올해 신년에 토종비율이 좋았나요? 올해? 꿈을 잘 꿨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 그런 걸 보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근데 올해 초에 제가 재미로 타로점을 봤는데 타로점? 네. 그랬는데 분명히 거기서 올해는 돈을 좀 못 벌 거라고 그랬거든요. 못 벌 거라고 그랬어요? 오! 네. 근데? 그랬는데 틀린 것 같아요. 야, 거꾸로 나왔구나. 네. 근데 항상 뭐 다른 스포츠도 그렇지만 실력이 늘 정상에 있다고 해서 꼭 우승하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MVP 되는 거. 또 운도 따라주는 거잖아요. 막 꽃을 피워야 그죠. 네. 올해가 아주 최고의 해입니다. 그죠? 네. 제가 이제 뒷조사를 해봤더니 야, 오늘 돈도 만만치 않게 벌써 벌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MDM 한국 여자 프로 바둑리그. 바둑 리그전. 네. 여기서 그 정규 리그에서 12승 2패. 그렇게 해가지고 또 챔피언 결정전에서 3승 해가지고 소속팀 포스코 캠텍을 정상에 올려놨잖아요. 네. 그래서 받은 상금이 팀으로 받은 상금이 5천만 원. 네. 지금 저기 우리 시청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어린 소녀 같은 여자 프로거든요. 지금 올해 한국 나이로 22살. 예, 22살. 숙녀 나이지만 우리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어린 나이에 정말 돈으로도 대박을 터뜨리셨어요. 그죠? 와, 그러면은 그 세계적으로 좀 주름 잡고 있는 아니면 뭐 이미 뭐 연세 드신 분도 그렇고 여튼간에 김채영 프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바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그 알파오로 엄청 유명해지신 네. 이세돌 사범님. 아, 이세돌. 네, 네, 네. 기풍을 가장 좋아합니다. 와. 진짜 정신없이 싸우시거든요. 싸움닭. 진짜 싸움꾼이세요. 네. 완전 화려하시고. 아, 그러면 저기 알파고를 좋아한다고 했나 봐. 알파고 좋아하는 거예요. 알파고 좋아해도 되죠. 그렇죠. 알파고도 진짜 재밌어요. 근데 알파고 바둑은 뭐 완벽하다면서요. 근데 요즘도 알파고 바둑을 같이 연구하면요. 네. 혼자서는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막 연구하고. 그러니까 수 하나하나를? 네네. 와. 진짜 듣도 보도 못한데 자꾸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아니 이게 무슨 수야 하면서 그럼 처음 났을 때는 네. 모르는 거지. 저희는 맨 처음에 이세돌 사범님이랑 뒀을 때 네네. 너무 이상한데 두길래 막 아 이거 버그 났다고 막 웃었어요. 그랬는데 알파고가 한 판도 안 지더라고요. 근데 지나가 보면 그게 묘수인 거예요? 결국은 그게 엄청 좋은 수로 지금 그러니까. 판명이 났어요. 네. 야, 지금 이제 우리나이로 22살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몇 살 때 시작했어요? 저는 7살 정도 때부터 아버지께 자연스럽게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프로 등단한 거는 입단한 거는 몇 살 때예요? 16살 때 프로로 입단했어요. 16살. 그러면 그게 보통 프로에 입단하는 나이 평균 나이로 따지면 어린 거예요? 여자 중에서도 어린 편이고 그때는 전체 기사 중에서도 어린 편이었어요. 그럼 그동안은 그럼 이 대회에서는 그렇게 빛을 못 봤어요? 상봉이 없었어요? 아예 뭐 성적을 못 낸 건 아니었는데 또 막 이렇게 막 이렇다 할 그런 큰 이렇게 화려하게 오랫동안 네. 본인이 분석하기에는? 그동안은 근데 제가 실력이 좀 부족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또 겸손한 모드로 겸손 모드로 나오시네요. 네. 근데 예전에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좀 놀면서 했는데 성적이 네.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될 때가 있으면 될 그러니까, 때도 있고. 맞아. 다른 스포츠처럼 이렇게 네. 흐름이 있는가 네,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그 7살 때 물론 장난으로 이렇게 바둑알을 잡기도 하지만 바둑알을 잡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일이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바둑학원 다니고 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도장 가서 공부하고 있고. 아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채영 프로가 그 아빠도 유명한 프로시고 또 여동생도 프로고 뭐 온 집안이 프로거든요. 사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빠의 그런 삶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네,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이 바둑알을 잡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아니야 나는 다른 거 할래 안 해 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재미에 푹 빠졌어? 바둑 재미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그냥 바둑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 그냥 그 피를 물려받았군요. 그런가 봐요. 사람들 틈에서 외롭지 않고 잿빛 도시가 익숙해져요. 10평 남짓 나의 집이 아득한걸요. 한 번쯤 멋지게 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엄마, 아빠, 김치형 프로 다 강원도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지금 영월에서 엄마, 아빠가 바둑 그 가르치는 교실도 하고 기원도 하고 그러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강원도 사람이 되셨어요. 영월도 자주 왔다 갔다 하나요? 네, 아무래도 집이 거기 있으니까 이제 쉬고 싶을 때는 집에 가서 쉬고 자주. 근데 엄마, 아빠가 왜 영월을 선택하신 거예요? 원래도 아빠가 영월에서 이제 일이 있으셔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애들을 가르치셨는데 영월에서 바둑에 대한 그런 호응도 좀 높고 또 영월에서 가르치시는 애들이 되게 재능이 있다고 더 가르치시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서 아예 이주를? 네, 아예 가버리셨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아니 이번에 정말 엄청난 성적 냈을 때 아빠의 첫 일성 뭐라고 그랬어요? 첫 마디가? 별 말씀 안 하셨어요. 어? 아직도 뭐라고 막 축하해 얘기도 안 해주셨어요? 아, 축하한다고는 하셨는데 그냥 딱히 무슨 멘트를 하신다기보다는 이렇게 따봉 하나 딱 하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이렇게 자라는 바둑 두는 과정에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아빠의 조언도 많이 받았어요? 아빠의 가르침도 직접? 어렸을 때는 아빠한테 직접 배웠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실수하거나 하면은 저의 그런 실수를 용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혼났거든요. 혼나게 됐어요? 아빠한테? 엄청 혼났어요. 어렸을 때. 서운했겠다. 그때 어렸을 때는. 그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서운한 것 때문에 아빠가 이제 손을 떼셨어요. 다시. 아, 아빠가 직접 가르치는 건 안 되겠다. 그럼 엄마 아빠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영월에 계시니까 욕 한 번 해보고 엄마 아빠한테도 아까 서운했던 얘기까지 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영상편지. 네, 영상편지죠. 욕 한번 해보고. 네. 네. 엄마 아빠 안녕. 나 강원도 TV에 나왔어. 그러니까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괜찮아요. 어색하게 하는 것이 또 재밌어요. 네. 사실 아까 뭐 서운하다고 했지만 옛날 일이라서 뭐 지금은 사실 상관없고 엄마 아빠가 강원도에 가서 조금 불편한 점도 있지만 사실은 좋은 점도 많고 이렇게 지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아, 결국 그 얘기구나. 네. 엄마가 영어로 가셔서 간섭 안 받고 동생하고 마음대로 놀고 있거든.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인가요? 야, 시인했어. 그럼 지금 저 동생이 김다영 프로잖아요. 네. 그럼 집안을 같이 사는 거예요, 둘이? 네. 그럼 동생도 지금 프로 3단이고 동생은 2단이고 그러면 그 언니가 많이 가르쳐 주나요? 제가 가르쳐 줄 실력은 이제 안 되고요. 그냥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같이 공부한다. 그럼 같이 대국도 해요? 수시로? 연습 대국 할 기회가 있긴 한데 있으면은 그냥 둔셈 치고 넘어가자 하고서는. 두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서로 두는 거를? 네. 왜? 아무래도 지면은 조금 껄끄러우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또 역시 프로의 세계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지면은 좀 자존심 많이 상해요.
그럼 이제는 그 우리 저 김채영 프로가 아빠가 5단인 거 그러시죠? 네. 아빠 실력이 이제 버금가는 만큼 올라왔다고 보여져요? 뛰어넘었어요? 아빠 실력? 그래도 승부 모드로 두라고 한다면은 어. 자신 있...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아 자신 있죠? 네. 어, 아, 아빠 아셨죠? 아, 야 오늘 하는 얘기 다 했어. 아 좋아 좋아. 이제는 아빠 안 돼. 이 얘기잖아요. 그죠? 어우 어, 멋있다. 아니 프로의 세계는 이런 게 있어야 돼. 그죠? 어, 나 인정해 인정해. 그러니까 원래 그 프로 세계에서 보면은 얼핏 모르는 사람들은 뭐 단 순서대로 실력인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대회에서 보면요. 그죠? 단은 거의 어. 그 사람의 경력을 나타내는 경력. 느낌이고 어. 이제는 꼭 높다고 해서 잘 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구단들도 많은데 뭐. 네. 네. 이거 오히려 막 그러면 이 가장 꽃 피울 나이가 있어요? 혹시 프로 기사들이? 아무래도 10대에서 어. 20대가 전성기인 것 같고 30대부터는 그래도 아. 네, 전만 못한 것 같아요. 그 김치형 프로의 그 바둑 스타일에 나 이것만은 내가 누구한테도 앉을 수 있어 이런 장점이 있어요 혹시? 뭐예요? 프로의 세계는 그거 밝히면 안 되나? 아니요 발톱을 그런 보여주는 건 건가? 아닌데 어. 이것만큼은 누구한테 자신이 있다고 할 만한 분야가 없는 갑자기 네? 겸손 모드로? 아니 근데 진짜 세상에는 많은 고수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안 밀릴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갑자기 그 겸손 모드 아빠는 누르지만 아직 세상에 많은 고수가 있다. 어, 얘기가 오늘 재밌어집니다. 그러면 아, 내가 재밌네. 그러면 내가 아직은 이거는 내가 좀 약점이다. 이것도 밝히면 안 되나? 프로의 세계에서? 아니요. 밝혀도 돼요. 그래요? 네. 어, 뭐예요? 저는 어느 쪽이? 네네. 촓게 몰리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촓게 뭔지 아세요? 예, 예, 예. 네, 막 이렇게 읽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몇 초 안에 이제 예. 둬야 된다. 네, 다음 네. 수를. 그래서 초를 부르기 시작하면은 그 마음의 그 평화가 엄청 흐트러져요. 막 5, 4, 3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읽으면은 어떡하지? 하고 딱 두면은 그게 되게 이상한 수고. 근데 그거는 대체로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지? 나도 기사들이. 대체로 그런데 잘 두는 사람일수록 좀 그런 평정심 유지하는 게 강해요. 아, 그 초읽기에 또 강한 네, 프로가 있어요? 네, 네, 남자는 대부분 강해요. 아까 아빠 얘기를 조금 했는데 그러면 이제 따님 김치형 프로는 이제 아빠보다 내가 한 수 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혹시 아빠도 인정하실까요? 아, 네. 아빠도 평소에 말씀하실 때는 아, 난 공부도 안 하는데 이기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시합 두시면 진짜 열심히 두세요. 막 또 지시면은 되게 슬퍼하시고 승부욕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두면은 또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또 겸손 모드로 가는 어 말이 왔다 갔다 아니 이건 얘기 갑시다. 제가 계속 이긴다고 하면은 그 서운하실까봐 아빠. 네, 아빠가 또 학원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제자들도 있는데. 네, 네. 아, 이게 또 마케팅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복잡하구나. 그래, 아빠가. 하여튼 좋습니다. 그, 저, 앞으로 어떤 기사가 되고 싶습니까, 정말로? 올해가 7년 차인데 그동안 이렇다 할 빛을 많이 못 봐서. 네, 네. 이게 내가 승부로 가도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올해 성적을 봐서는 좀 더해도 된다는 뜻인 것 같고요. 아. 최대한 좀 남자들의 벽에 좀 많이 부딪혀보고 싶고 네. 나머지로는 좀 전반적으로 즐기면서 네네. 바둑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막 꽃피기 전에까지는 좀 마음고생도 하셨나 보다, 그죠?
네, 진짜 바둑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게까지도? 그럴 때는 어떻게 풀어요? 막 그게 막 그런 생각이 막 몰려올 때는?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는? 주변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근데 뭔가 다른 걸 못 하겠어요, 하고 싶어도. 오히려 더 공부에 들어가는군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도 또 다른 노력한 친구들에 비하면은 많이 노력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진짜 노력하는 친구들은 시합을 지면은 그거를 또 바둑으로 풀어요. 와우. 근데 바둑은 누가 대국을 해줘야 되잖아요. 혼자도 하나? 혼자도? 혼자 상대가 없으면은 막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 바둑으로 두고. 아, 프로들도 인터넷 바둑도 두는 거예요? 엄청 많이 둬요. 네. 그래요? 아, 역시 많이 접해봐야 다양한 바둑을 그려야 네. 되는 거니까. 오, 와우. 정말로 저 아까도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를 시작했지만 세계대회도 꼭 한번 정복하는 그런 네. 여자 프로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네. 동생하고의 그 미묘한 관계도 하여튼 같은 프로지만 하여튼 서로 상승작용하는 멋진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계속 아버지 실력은 확실히 눌러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네. 아니, 현역 프로인데 뭐 눌러야지. 그렇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농담을 많이 해서. 아유. 하여튼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김채영 프로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 22살, 한참 막 뛰어놀고도 싶고, 연애도 막 하고 싶고,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멋도 부리고 싶고, 그런데 프로 바둑 기사로서 참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답답할 네. 때도 있죠? 엄청 많아요. 네. 어떨 때? 그냥 또 바둑 공부에 매달릴 때, 그죠? 그것도 그렇고 시합에서 좀 결과가 안 좋으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공부밖에 안 했는데 되게 결과가 안 따라줄 때 좀 많이 허무하고 그래요. 지금 막 그 친구들 나이로 따지면 막 그 발랄한 여대생 그죠? 막 놀기도 하고 저 홍대 클럽에도 좀 가고 놀고 네. 이래야 되는 나이인데 그죠?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김채영 프로를 이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만든 바둑. 우리 김채영에게 바둑은 뭡니까? 근데 이거 막 진지하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진지한 버전으로도 얘기해도 좋고 장난 버전도 좋아요. 뭐. 사실 입단하고 막 인터뷰하면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막 김채영에게 바둑이란? 이런데 사실 그럼 또 막 열심히 생각해서 막 또 막 그럴싸한 대답을 교과서 같은? 네, 교과서 같은 거 하는데 오늘은 편하게 합시다. 네. 그래서 오늘은 꼭 이렇게 과대포장 안 하게 한다면은 사실 그래도 애증의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바둑을 애증의 보면. 관계다. 네. 오늘도 그냥 거울을 보는데 굉장히 되게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바둑만 안 했으면은 더 이렇게 피곤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바둑하면서 물론 좋을 때도 많지만 또 슬플 때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모든 직업이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서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 애증의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김채영 프로랑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기대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제가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오늘 너무 얌전하게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내가 오늘 방송이 너무 재미없게 되면 안 되는데 걱정을 했는데 아까 연기할 때부터 너무 재밌게 해줬어요. 그다음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주. 네, 저 괜찮았나요? 괜찮았어요. 그 저 정말로 바쁜데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장시간 오늘 시간을 너무 재밌었고 고맙고요.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더 활짝 핀 우리 기대를 드릴게요. 김지영 멋진 성적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 프로기사 김채영입니다. 테이크 원. 좋습니다. 리제라고 했어요. 얼른 갈라리. 내가 끌까? 야 연기 못하겠다. 아이고 갑시다. 어디갔어? 아이씨 끌어. 이게 연기 아니야? 이렇게 가까이서 찍으시면.
제 생각에는 좀 재미없었을 것 같아서 걱정 많이 되는데 힘들 다른 힘이라고 하니까 한번 믿어볼게. 아, 집이 저 경상도예요 원래? 아니에요. 근데 말투가에 믿어볼게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서울 사람인데 경상도 사투리 있다고. 친한 친구의 경상도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위에다도 경상도 아니고? 아무도.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고생했어요. 아, 수고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재밌었습니다.